네, 핫한 IT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다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완화 이후에 인기가 한풀 꺾였다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전 세계 1등 OTT 회사입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난달 말에 3년 만에 방한해서 KT의 구현모 대표이사와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넷플릭스라면은 누가 뭐라 해도 전 세계 1등 OTT 사업자죠. TV를 좀 많이 안 보는 저도 넷플릭스 가입자면 말을 다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넷플릭스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다는데 이 방한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난달 말에 이제 방한을 했죠. 네. 6월 30일 날 다소 비밀리에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30일 오전에 한국에 입국을 해서 당일 오후에 이제 KT 사옥을 방문해서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김철현 KT 스튜디오 지니 대표 등을 이제 만나고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핮밤 숙박을 하고 다음 날인 1일 넷플릭스 코리아 임직원들과 내부 미팅을 하고요. 당일날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제 1박 2일이라는 다소 빠듯한 일정으로 이제 한국을 찾아서 KT를 만나고 그리고 넷플릭스 코리아 임직원들과 함께 이제 결을 다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 길 왔을 텐데 저 같으면 이것저것 좀 구경하다가 더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3년 만에 방한인데 1박 2일만 빠듯한 일정으로 좀 한국을 찾았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제 특별한 관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상 콘텐츠가 그동안 올린 성과는 이제 뭐 말하면 입만 아픈 그쵸. 수준이죠. 예,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스페인 드라마를 이제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도 이제 다소 이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전 세계 시청 순위에서 2위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제 이런 기획과 섭외 그리고 배급 등을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가 전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도 이번 방안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런 와중에 KT만 만나고 갔다고라고 하셨는데 KT만 만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네. 이제 쏠리는 부분이죠. 이제 유일하게 알려진 이제 외부 업체와의 미팅이 이제 딱 KT였단 말이죠. 예,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제 양사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컨텐츠 얘기를 주로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KT는 이제 컨텐츠 전문 자회사로 KT 스튜디오 지니를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 자리에도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의 김철현 대표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현모 대표이사와 김철현 대표와 그다음 리드 헤이스팅스 이렇게 세 명이 주요 인사였던 것인데요. 최근 그 KT 스튜디오가 제작한 드라마인 이상하 변호사 우영우는 이제 넷플릭스 한국 순위에서 이제 2위에 오를 만큼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KT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영상 콘텐츠에 대한 협업 방안 등이 논의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KT가 제작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또 다른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갔다라고 하셨는데 좀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KT가 주력 사업이 통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다른 국내 통신사인 SK랑 소송 중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네, 양사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 그 1심 판결에서는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완승을 거뒀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이제 넷플릭스가 그동안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이제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는 것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현재 이제 항소심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1심은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이제 완성을 거뒀지만 네. 이 항소심에서는 또 바뀔 가능성도 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네.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넷플릭스 CEO가 방한했을 때 SK 쪽이랑 한번 얘기라도 좀 나누고 갈 법한데 그렇지 않고 네네. 이 경쟁사인 KT를 만나고 간 거네요. 네, 사실 말씀처럼 상황이 좀 묘하죠. 그러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SK 브로드밴드와 좀 이 망 사용료 소송 간에서 뭔가 이 어떤 대표가 방한을 했으니까 네. 창업자가 방한을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법정 외에 협의를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다른 경쟁사인 이제 KT를 만나고 간 것이죠. 네.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넷플릭스와 KT 양사가 모두 이를 이제 의식을 해서
미디어 컨텐츠 부분에서만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회의석상에서 무슨 얘기가 왔는지는 뭐 당사자만 뭐 정확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오피셜하게 밝힌 그 얘기만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SK 브로드밴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일부러 이제 KT를 와서 만나고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아직은 이제 추정에 이제 불과한 거고요. 정확한 것은 이제 넷플릭스와 KT가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SK랑 망 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KT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이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K 콘텐츠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사실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이제 제2의 오징어 게임을 찾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다양한 라인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KT 스튜디오 지니가 작품들의 이제 글로벌 배급 경로로 다른 기획사들이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글로벌 배급 경로로 넷플릭스를 활용한 가능성도 그만큼 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우스전자와 같이 올해 내 8개의 이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해외 시청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K 컨텐츠 대박이 나올 가능성도 뭐 다소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데는 코로나 사태 영향도 있지만 잘 만든 완성도가 또 첫 손에 꼽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등장해서 앞으로도 계속 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를 높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다 함께 하셨고요. 매경닷컴의 김용영 기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